미셸의 아내 유리는 공예가다.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미셸과 함께 핀란드로 유학을 다녀왔다. 지금은 미셸과 같은 대학 공예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 그녀가 여는 첫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엔 미셸과 함께한 7년의 핀란드 생활이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 작품 태어나부터 봤어요. 하지만 지금 전시회에서 그 등 그 라이트 있으면 마네킹에 있어요. 진짜 더 아름다워 보여요. 네, 진짜 자랑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하셨어요.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안녕. 서울에서 한 달음에 달려온 유리의 부모님. 잘 나왔어요? 장인 장모님의 미셸 사랑은 특히 각별하다. 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의 갑작스런 선언에 단 3일 만에 승낙을 하셨던 열린 부모님이다. 안녕하세요. 대구는 장모님의 고향. 아내 유리의 친척들이 전시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다. 엄마처럼 했네? 엄마 옷 같네? 원래 모였다 하면 시끌벅적, 수다라면 둘째 가기 서러운 식구들인데 한국어가 서툰 미셸 덕에 저절로 예의를 차리게 됐다. 처음에는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 미셸이라 해야 되나? 아닌데 미셸은 미스 형님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길고 고민하다가 그냥 오셨을 때 바로 물어보니까 그냥 형님이라 부르면 된, 좋아한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형님이라고. 형님 이렇게 분들한테 말하듯이 말하죠. 나랑 처지, 나랑 처지, 주영 처지. 하였어? 덩설아. 덩설아가요? 가깝게 이렇게 지내보려고 예전에 한번 본의 아니게 한방에서도 같이 이렇게 자보기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뭐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뭐 아무 거리낌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미셸이 많이 노력했어요. 미셸이 많이 노력했어요. 그 바로 앞에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게 깜깜절벽처럼 힘들던 때도 있었다. 서로 이해하고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 미셸은 한국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 말만 좀 잘 통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눈빛으로 통. 안녕. 형부 가요. 안녕. 이 정도? 가족들과 미셸의 노력을 잘 아는 유리는 모두가 그저 감사하다. 이거 막내 이모가 김치 중에 통 컨테이너 이모 갖다 주고 이모네 집에 무랑 배추랑 김치할 재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모한테 가서 좀 받아오고. 알았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지? 버스. 거기 어디 주소가? 복현 1동 사무소. 다시. 복현 1동 주민센터 이렇게 앱에 서치하면 갈 수 있어. 나도 버스 번호 기억이 안 나. 응? 알았지? 안녕. 미셸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강의가 안녕. 있다며 외출을 서두르는 아내. 미셸이 자신 없다는 눈빛을 보내도 유리는 모른 척할 뿐이다. 학교 오가고 가까운 산책길이야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혼자서 친척집 방문이라니 한국 생활 6개월 반에 찾아온 가장 큰 도전 과제다. 대전 부모님이야. 됐어.
그래도 스마트폰 덕에 길치 신세는 면했다.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친척집을 찾아가는 미셸. 수줍음 많은 그가 낯선 사람들에게 길까지 물어봐야 했다면 시간이 배는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른다. 예상보다 수월하게 무사히 막내 이모님이 하는 식당에 도착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좀 김치 만들... 이따가... 이따가? 올까요? 네. 인사를 마치자마자 이모님은 불쑥 앞치마부터 내미신다. 아이고 이쁘다. 키워줘라. 이게 짧다. 이쁘다. 김치하고 반찬을 받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이모님. 숙련된 요리사인 이모님 지휘 아래 미셸도 얼떨결에 칼질까지 시작한다.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어색하게 앉아있을 뻔했는데 이모님과 함께 요리하는 편이 훨씬 재밌다. 괜찮아요? 잘했어. 이거 김치 너무 시원해, 김치가. 찹쌀 불 넣고 찹쌀. 찹쌀 그 뭐, 어떻게 살찐 거. 찰진 거? 뼈. 뼈? 응. 아, 찹쌀. 내가 슬슬 이거 문대 봐봐. 네네. 문대바가 뭔지 알아? 문대바가 뭔지가? 경상도 사투리. 우리 미셸은 이제 앞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배워야 돼. 왜? 경상도 사니까. 대구에 사니까. 대구 사투리를 배워야 돼. 알았지? 알았어. 이모님 사투리는 영 알아듣기 어렵지만 눈치 코치로 따라하니 김치 담그기도 할만하다. 쉽지? 응?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그냥 어떻게 뭐 잘 잘 나올 거예요. 아, 너무 쉬운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네. 맛있어? 다시 한 응? 미셸이 워낙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직접 만든 첫 김치라 더 꿀맛이다. 맛있어. 응? 얌전하게 담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이모님. 이모님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김치 한 통이 뚝딱 완성이다. 김치 다 했는데? 맛있어? 다 만들었어요. 같이. 미를 써있어요. 탁 띠가. 입 해줘봐. 아내의 등장에 긴장이 풀린 미셸. 자랑하고 싶어 입이 더 근질근질하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인사 부르다. 감사합니다. 흥건 밥상이야, 둘이. 역시 한국인과 결혼한 형 때문에 처음 방문했던 한국은 무척 아름다웠지만 미셸 자신이 이곳에 살게 될지는 몰랐다. 이제 그의 집이 된 한국. 그를 이곳으로 이끈 이는 사랑하는 아내였다. 어? 그 제가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와주면 아내한테 기분 좋아요. 카메라 로테이트 해줄까? 세계를 누비며 살았던 미셸. 그는 한국을 더 가까이 배우며
이제 이곳에 뿌리 내리려 한다. 그가 꿈꾸는 부부의 미래엔 예쁜 아기도 있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 애기랑도 애기 곧 원데이 노력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쉽게 얻어지는 행복은 없다. 살던 곳을 떠나 먼 한국에서 쉬운 길 대신 어려운 도전을 택했지만 미셸은 지금 행복하다. 서로의 일을 지지하는 든든한 동료로,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좋은 조력자로 긴 인생을 함께하기로 한 두 사람. 조금 더 앵글. 미셸과 유리는 언어를 뛰어넘어 이해하고 나와 다른 상대를 배려하는 진짜 사랑을 이어가기로 매 순간 약속하고 또 다짐한다. 뭐 좀 안 했어? 내가 어디? 괜찮아, 이게 매력이야. 이게 폴라로이드 카메라 매력이야. 나는 사랑하는 나의 반쪽 유리와 함께 대구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미셸 레몬입니다. 우리 남편 제 꼴레. 내가 뭐 알아서 한 건 한 게 없어. 저 이건 내가 할게. 그러면 다 나갈 수 있거든 뭐. 그래. 영아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인상이 그래요. 퀴즈. 간장치킨 한 마리와 양념통닭 한 마리와 콜라의 가격은? 안 봤어요. 그냥 한글 읽었어. 치킨 먹으면서 갑자기. 아, 진짜. 어떻게 이 도시에서 이 치킨 도시인데 이거. 통닭. 치킨 도시. 아무거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 나도. 그럼.